안녕하세요. 신자오. 호아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우리, 예를 들어, 나와 아버지와 조카, 또는 나와 어머니와 동생,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배울게요. 이때 역시 말은 이용해서 한명한 명씩 불러주면 돼요. 먼저 듣는 사람은 포함하는 우리를 배워볼게요. 여기 휘와 위의 조카와 위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때는 나와 조카와 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조카는 저우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모라고 나이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할까요? 위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듣기 좋으라고 자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린 조카의 기준으로 큰아버지라고 해야 할까요? 이때는 상대방 중에 가장 웃어른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돼요. 즉, 자식과 조카와 아버지, 건, 마차오, 와모라고 하지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듣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 휘는 아버지에게 나와 어머니와 조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역시 어머니와 조카는 나의 기준으로 하니까 어머니와 조카라고 하면 돼요. 나만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에게 맞추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어머니와 조카, 자식 와 어머니 와 조카, 건와매와 저. 라고 하지요. 나만 듣는 사람에게 맞추고 나머지 사람은 나의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듣는 사람이 나보다 아래 사람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림을 볼게요. 여기 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있어요. 휘는 조카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조카의 기준으로 큰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하면 돼요. 즉, 밥, 와, 옴, 와, 바라고 하면 돼요. 결국에는 가족 호칭을 잘 알면 모든 것을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비앗!